안녕하세요. 저는 정안경로당 회장 김여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소경로당 회장 임명숙입니다. 네, 오늘은 무슨 요리를 해볼까요? 아, 네, 오늘은 호박전하고 동태전을 네. 하겠습니다. 아, 고소하고 맛있겠네요. 네, 열심히 만들어 봅시다. 네. 전에 간을 좀 하겠습니다. 약간만 양념장에 찍어 먹기 때문에 약간만 밑간을 해줄게요. 후춧가루를 좀 뿌리겠습니다. 예, 호박을 동글동글하게 너무 얇게 썰어도 이렇게 약간 톡톡할 정도로 썰을게요. 다 썰은 호박에 밑간을 약간만 할게요. 홍고추를 고명으로 많이는 필요 없고 약간 얇게 나박나박 썰어야죠. 네. 네, 계란을 입혀야 하기 때문에 계란을 뿌리겠습니다. 여기다 소금 간을 좀 해주세요. 후추도 조금 넣을게요. 네. 계란 분적이 다 됐거든요. 네, 부침가루를 옷을 입혀가지고 해야 이거 딱 계란이 잘 고루고루 잘 묻혀지거든요. 그래서 부침가루를 소량에 부침을 해서 이렇게 야채랑 동태전이 다 준비가 됐으면은 프라이팬에 기름을 약간 붓고 가열을 시킵니다. 처음에 조금 기름이 낭낭하게 나와가지고 예. 가열을 시키고 호박전을 앞뒤로 진가루를 해가지고요 계란에다 계란을 입혀가지고 네. 적어냈습니다. 올리면은 저는 프라이팬에 넣겠습니다. 네. 네, 호박전이 넣고 난 다음에 보기도 좋게 이 홍고추를 썰은 거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러면 시각적으로도 맛있어 보이고 또 알큰한 맛이 있으니까 이렇게 넣는 게 좋아요. 준비를 미리 해놨다가 이렇게 하나씩 네, 이제 호박전이 앞뒤로 다 익은 것 같아요. 이제 접시에다가 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호박전 완성되었습니다. 네, 호박전 건졌으니까 다시 기름을 약간 두르고 동태전을 하겠습니다. 동태전을 부치기 위해서 부침가루 옷을 입히고 계란을 네. 묻혀서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거 너무 타면 안 되니까 불을 조절해 가면서 어느 정도 되면 한번 뒤집어 줍니다. 기름이 적으면 안 되니까 지금 조금만 더 부리겠습니다.
4대간이에요. 네. 계란 익힌 게 어느 정도 색깔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거의 완성된 거로 보면 됩니다. 다 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네. 그러면 접시에다가 세팅을 하겠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봉태전과 호박전이 완성이 됐거든요. 어떻게 잘 보셨어요? 다음에 이렇게 고소하니 고쳐서 한번 잡숴보세요. 네, 봉태전이랑 호박전은 이게 사실 손이 좀 쉬워요. 재료 구입도 그러니까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이니까 많이 많이 활용해 보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